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제주도를 가면서 이 모자를 떴는데요. 배색을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가방까지 떠서 세트로 패키지를 준비해 봤어요. 이건 제가 모자를 먼저 떴는데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그 연결해서 뜬 부분이 조금 눈에 띄게 티가 나죠. 그래서 처음에 뜰 때는 별 생각 없이 떠서 그냥 이렇게 떴는데요. 그래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연결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뜰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티가 덜 나는 방향으로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티가 아예 안날 수는 없지만 요 부분이 연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뜬 모자와 비교하면 이렇게 연결된 것과 이렇게 연결된 게 이게 좀 확실히 덜 티가 나죠. 그런데 단점은 이 방법으로 뜨면 실을 계속 끊어야 돼요. 이렇게 좀 뒤가 지저분해요. 실을 계속 끊어가면서 떠야 깔끔하게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흰색을 계속 썼기 때문에 흰색은 이렇게 끌어올려가면서 뜨고 나머지 실들은 끊긴 끊었지만 이 안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흰색 실을 계속 끌어올려가면서 떴어요. 그리고 이 남는 실들은 뜨면서 짧은뜨기를 겹쳐서 뜨면서 숨겨줬는데 얘도 그렇게 숨겨주긴 했거든요. 얘는 지금 숨겨주고 어느 정도 숨겨주고 남아서 너부글거리는 거고 요 부분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색은 이렇게 저는 순서를 이렇게 했지만 뜨는 분들 취향에 따라서 이 순서를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흰색을 짧은뜨기 색으로 넣었는데, 뭐, 진한 색을 하셔도 되고, 빨간색을 하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고,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손이 많이 느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사용 5호를 사용했는데, 혹시 손이 유난히 촘촘하시거나, 가방이나 인형같이 촘촘한 편물을 자주 뜨시는 분들이라면, 모사용 6호 정도를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반을 패키지를 내거나 도안을 했을 때 제가 4.0mm로 뜬 거를 다른 분들은 한 4.5나 5mm로 떠야 게이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코바늘도 그렇게 바늘 사이즈를 키워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완성 사이즈가 저는 둘레가 58cm 정도 나왔는데 사람에 따라서 더 약간 작거나 조금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자가 너무 작다 싶으면 바늘을 바꿔서 다시 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뜬 다음에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 여기까지 뜨고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바로 바늘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 색으로 뜬 부분까지 지름이 16.5 정도 나오거든요. 아, 이게 지금 줄자가 망가져서 여기가 1cm예요. 1cm 해서 중심 지나서 하면 16.5에서 17.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11. 11단까지 떴을 때 16.5나 17cm 정도가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작거나 크면 바늘 사이즈를 조절해서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형 차트로 되어 있는데 코바늘 차트 보는 법은 QR 링크에 넣어드렸거든요. 혹시 코바늘 뜨는 게 처음이시거나 차트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QR 링크에 그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시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둥근 시작 코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한 번이나 두번 정도 감으시면 되는데, 이건 실이 굵어서 한 번만 감으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 감아서 이 부분을 잡고, 코바늘을 들어가서, 손가락에 있는 실 가져와서, 사슬뜨기를 한번 하고, 요 가운데 있는 공간에 짧은뜨기를 8번 넣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그 다음에 요 실꼬리를 쭉 당겨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 단도 요 흰색으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배색. 굳이 실을 끊을 필요 없이 그대로 할 건데요. 처음에 떴던 짧은뜨기에 바늘을 넣어서 요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겹친 다음에 빼뜨기를 하고 사슬을 한번 떠준 다음에 첫 코에 짧은뜨기를 두 코를 넣을 거예요. 그때 요 실, 꼬리, 아래로 바늘이 지나가도록 해서 짧은뜨기를 같은 자리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를 두 코씩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두 코씩 넣었는데요. 매 단이 끝나면 아직 코바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코수를 항상 세서 내가 잘 떴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가 여기 첫 코. 요 코가 잘 보이진 않지만 기둥코를 세웠던 거고, 이게 첫 코, 둘, 그다음에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코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냥 나는 실을 끊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하시면 여기서 빼뜨기를 한 후에 요 고리 틈으로 이걸 빼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쭉, 요 고리 틈으로 실을 빼내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다음 실로 여기다 실을 또 연결해서 뜨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마지막 코. 여기서 마지막 코를 뜰때 마지막 코 짧은뜨기가 넣고 빼고 여기서 한번 빼내면 마지막 짧은뜨기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다음 색으로 실을 바꾸시면 돼요. 저는 복잡하니까 한 가지 색으로만 계속 배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다음 실로 코를 빼내고 빼뜨기를 하고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뜨고 한길 긴뜨기를 제자리. 이때도 요 실꼬리와 새로 연결한 실꼬리와 얘를 흰색 실을 걸쳐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고요. 계속 흰색 실을 끌고 가면서 뜨실 분들은 얘는 겹쳐서 짧은뜨기 하면 안 되겠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실꼬리만 겹쳐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고 한 바퀴 삥 돌아와서 마지막 한길긴뜨기가 끝나면 기둥코 세코 세웠던 마지막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깔끔한 배색을 원하는 분이라면 마지막 짧은뜨기를 뜨고 얘를 실을 약간 남기고 한 7, 8cm 정도 남기고 잘라요. 그리고 실을 빼내요. 실을 빼낸 다음에 여기 얘가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 두 가닥의 실이 있죠. 한 코마다 두 가닥의 실이 있죠. 요두 번째 코에 두 가닥의 실을 통과해서 바늘을 끼운 다음에 그 바늘에 요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빼서, 그리고 마지막에 떴던 코, 여기 한 가닥만. 이렇게 두 가닥 하지 않고요. 한 가닥만, 그러니까 코의 중심으로 바늘이 들어가도록 끼운 다음에 그 실을 다시 빼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단이 마무리가 돼요. 빼뜨기로 하지 않고. 이걸 돗바늘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코에 남은 실을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끈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로 들어가서 뺀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의 가운데로 나올 건데요. 여기, 아이고. 요 가운데로 나올 건데 저는 요한 가닥만 하면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밑에 한 가닥이 더 있거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보시면 여기 코 위에 한 가닥 있고 밑에도 한 가닥이 더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편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바늘을 코의 중심으로 집어넣어서 그 밑에 있는 가닥까지 같이 통과를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두 단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지금 만든 내가 돗바늘로 연결해서 넣은 고리가 첫 번째 코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코가 있을 때요 위에 있는 부분, 요 아래에 부위가 있는 부위 모양이 있고 요 위에 둥근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머리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방금 돗바늘로 연결한 실이 첫 번째 코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를 위치를 표시하고 이제 새로운 색으로 연결해서 뜰 건데요. 방금 만든 그 머리에 코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 넣어요. 뒤에서 앞으로 찔러 넣어서 여기를 가닥을 어느 정도 남긴 다음에 잡고 얘를 얘를 빼내요. 뺀 상태에서 방금 그뺀 위치에서 짧은뜨기를 한번 뜰 건데요. 요 상태에서 방금 들어간 위치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을 한번더 뜨고, 이게 지금 요 상태가 기둥코 세 코를 세운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같은 위치에 한길기뜨기를 더 뜨면 되죠. 실 감아서 같은 위치에 한길기뜨기를 뜨고, 계속해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넣으시면 돼요.
이때 요 실고리들을 겹쳐서 같이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겹쳐서. 그래야 깔끔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코마다 한길 길뜨기를 두 코씩. 여기 실 겹쳐주는 거는 한 2, 3cm 정도만 해줘도 될것 같아요. 이게 느슨한 편물은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해도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두 코를 다뜬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흰색으로 떴던 부분 마무리했을 때랑 똑같이 이 상태에서 실을 약간 남기고 자른 다음에 한요 정도 자른 다음에 얘를 빼내요. 호바늘로 하셔도 되고 돗바늘로 하셔도 되는데요. 호바늘로 한다고 하면 여기 두 번째 코, 여기가 첫 번째 코였고 이게 두 번째 코잖아요. 두 번째 코의 머리로 들어가서 뒤에서 머리로. 머리를 통과시켜서 요 실을 가져와요. 그리고 요 코바늘을 마지막 코에 요 틈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저는 한 가닥은 불안하니까 두 가닥이 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실을 걸어서 마지막 코의 가운데로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배색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흰색으로 짧은뜨기 한 단을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첫 번째 코였죠? 첫 번째 코 위에 흰색 실로 떠볼게요. 여기서도 아까 여기 한길긴뜨기 첫코 떴을 때랑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가져와서 실을 약간 남기고 걸어서 뒤로 빼요. 요 상태에서 바로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넣어서 여기 실, 꼬리 난것 바늘 위로 올려주고 짧은뜨기. 그리고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하고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실을 약간 남기고 자른 다음에 이번엔 돗바늘로 해볼게요. 실을 빼서 돗바늘에 끼워주고요. 끼워주고 이게 첫 번째 코죠? 이게 첫 번째 코, 이게 두 번째 코 머리로 들어가서 마지막 코 머리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코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튀어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얘를 덜 당겨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고 다른 색으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요 색으로 해볼게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마지막 그 코. 여기 첫 번째 코의 머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키를 약간 남기고 걸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짧은뜨기를 뜨고 샷을 한번 뜨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둥코 세 코랑 같은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원래 뜨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늬대로 뜨시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한 코에 한 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두 개, 그 다음 코에 하나를 반복하는 무늬네요. 한 길긴뜨기 두 개를 뜨고,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하나를 뜨고 요거를 쭉 반복해서 여기까지 와서 요 마무리하는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마지막 한 길긴뜨기를 뜨고 이제 연결하면 되는데요. 실을 약간 넘기고 자른 다음에 요 실끝을 빼내고 요게 첫 번째 만든 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잖아요. 두 번째 코 뒤에서 이게 코바늘로 할 때랑 돗바늘로 할 때랑 다른데요. 코바늘로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찔러넣고 돗바늘을 할 때는 실이 끼워져 있으니까 앞에서 뒤로 찌르시면 돼요. 두 번째 코의 머리로 들어가서 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의 머리로 들어가서 아니죠? 뒤에서 마지막 머리 코 사이로 바늘을 빼내서 요 실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도 티는 좀 나는데요. 그래도 아까 이것보다는 좀 티가 덜 나죠. 이렇게 뜨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배색을 하면서 뜨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뜰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